상호 협력을 강조하던 부산시 의회와 교육감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추석 뒤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중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종탁 기자입니다. 요즘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 의회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이 시 의회와의 관계를 그 어느 것보다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의회 역시 의회를 중시하는 교육감이 싫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자녀 교육이 우리 100년 참을 내다보고 자녀 교육에 무슨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제가요 다른 데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저를 지지한 35%보다 지지하지 않은 65%의 생각이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하지만 올가을 예산안 심사 때는 양측이 처음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내년에 중학생 1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의무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르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상급식의 중학생 확대 정책에 대한 시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과연 중학교 급식 문제가 우리 학부형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학교마다 환경 개선비도 제대로 확보가 돼야 학생들이 안전이 제대로 돼야 안 되겠나. 중학생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안은 올가을 부산시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안이 보수 시의회와 진보 교육감의 앞으로의 관계를 살펴볼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NN 추종탁입니다.